관광불 흥경용토산력산계나장수교에 비로단 나진법신 신제성권보다나 삼문이교래구 삼문이래 일심정에 진심방삼세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늘 해왔던 대로 유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천하의 제일 명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방과 물화음경 왕복서 그 두 번째 글입니다. 당나라 청량산 대화음사 사문 증관 청량국사가 찬술한 글인데 화엄경 서문입니다. 화엄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고 또 화엄경에 대한 그 연구 서적도 청량 스님이 제일 많습니다. 또 이분은 뭐 그 타고난 자질은 우리가 언급할 바가 아니고 참으로 위대한 그 화엄 종주였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문인데 설법하는 위가 두루 미치다 설의 주보 이런 뜻입니다. 설하는 위가 두루 미치다. 일단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잠 지혜지 증파가 허함 만상이요 교 성공지 마늘이 돈납 백천이로다 불기 수왕하사라 지쳐 벗게 하시며 위 구제하사 참 구애의 초성이로다 진 갱각지 유종하사 피 만사지 해해 하시니 권은 낙낙에 해 십차리 돈주하고 주반 중중에 그 시반이 재참이로다. 지난 그 첫 번째 장 여러 번 쓰셨어요. 한 100번은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 지혜지, 증파가. 이거 맑을 잠, 맑을 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음으로 부르는데, 잠, 지혜지, 증파가 허함 만상요. 그걸 이제 이 화엄경을 설하는데 반드시 의지한 선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 과목에 보면은 의지한 선정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화엄경은 화엄삼매라고도 부르지만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회인삼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회인은 아시는 대로 바닷물이 맑으면은 온 세상의 만물이 그 위에 다 비친다. 그대로 세상사 그리고 세상의 만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그 화엄의 선정 속에는 그것을 해인 선정, 해인 삼매 이렇게 말하는데 해인이라고 한 그런 선정 속에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나타난 대로 그대로 다 우리에게 이제 설파를 하는 것이 환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 지혜지 증파가 허한 만상이요 고요한 지혜 바다의 맑은 파도가 증파 맑은 파도가 텅 비어 만상을 다 품고 그랬습니다. 지혜 바다 지혜 바다의 맑은 파도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만상을 다 비웠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 지혜라고 해서 뭐 고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는 게 흙탕물이 아니고 증파, 맑은 물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허한만상이라 이 허자가 참 어떻게 번역을 할까. 내가 허공처럼 이라고 했다가 그냥 텅 비어 만상을 다 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습니다. 마음이 비어야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틀, 또 우리의 어떤 가치관, 내 나름의 어떤 그,
생활 방식,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삶이 용납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방식을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이 보여.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기 그 알량한 자기의 삶의 방식, 그것만 그저 꼭 옳다고 고집하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암만상이라는 게 참 좋은 말입니다. 그건 낡은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성공지 만월이 돈낙백천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밝고 밝은 법성 하늘의 둥근 달이 한꺼번에 모든 물에 나뉘었다. 그렇습니다. 법성의 바다. 아주 그 교자나 밝을 교. 근데 보통 밝은 게 아니고 밝을 명자보다도 더 밝은 것이 교자인데 정말 밝고 밝은 법성의 바다. 우리 성품의 바다 해도 좋습니다. 성품의 하늘, 공짜는 하늘이에요. 되게 이제 하늘 천자만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하늘을 공짜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품의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 둥근 달이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응시인이라고 했는데 표현을 과목을 돈낙백천이라 몰록 백 가지의 냇물에 다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는 말이 거기에 나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달은 하나인데 천강유수, 천강월이라고 했듯이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천 개의, 백 개의 내겠습니까? 모든 물이 있는 곳에는 다 달이 비치게 마련이죠. 심지어 뭐 술잔에도 비치고 저 강릉 경포대 가면 그런 이야기 있죠. 술잔에도 비치고 또 무슨 그 호수에도 비치고 바다에도 비치고 내 앞에 앉은 그 사람의 눈동자에도 비친다 이런 말을 하죠. 그와 같이 정말 이 부처님의 본래의 그 법신은 그게 이제 만월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법신은 하나지만은 응신, 우리들에게 응해주는 몸, 사람들에 맞춰주는 몸은 곳곳에 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스라에게는 아스라에게 맞도록, 가루라는 가루라에게 맞도록, 뭐 지옥 중생에게는 지옥에게 맞고, 그 32응신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보살의 몸을 놔두고,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부처의 몸을 놔두고, 비우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비우의 몸을 놔두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장자의 몸을 놔두고,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응화신의 그 한 모습입니다. 그걸 이제 저 달에다가 비유를 해서 참 멋지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치가 깊기 때문에 그 이치를 표현하는 글도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월설한 장소에 해당되는 건데 불기수왕화사라 칠체법계 이렇게 했어요. 수왕이 뭡니까? 보리수 나무예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성도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한 채 불기수왕 아니한 채 칠체를 법계에다가 펼쳤다 그랬어요. 그 우리 첫 시간에 그 나눠드린 화엄경 구성표에 보면은 그 칠처 구해 일곱 곳에서 아홉 번에 걸쳐서 법회를 열었다. 화엄경에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칠처라고 하는 것을 법계 온 법계에다가 그 보면은 무슨 온갖 하늘이 다 있고요. 보리수 밑도 있지만은 여러 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처를 온 법계에다 펼쳤다. 하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뭐 도솔천궁품 뭐 무슨 저 천상에 올라가는 그런 품들이 이제 나와요.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기수왕처럼 보리수 부처님이 성도하신 보리수를 떠나지 아니한 채
무슨 야마천에 올라가고 도솔천에 올라가고 화라천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 말인가 하면은 항상 깨달음에 근거해서 깨달음의 안목에 근거해서 별별 그 장소의 별별 수준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설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손자하고 논다고 손자 수준이 된 거 아니에요. 또 초등학생하고 놀아준다고 해서 초등학생 수준 된 게 아니라고. 항상 어른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 어른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상대에 따라서 또 근기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다 이렇게 맞춰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불기수왕하사라 칠체불교. 그 다음에 무위후제하사 창구해오 초성이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법문을 후제라 그래요. 후제를 어기지 않고 구회를 칠처 구회 아홉 번의 법회를 열었는데 그 구회를 처음 성도에서 나타내도다 그렇습니다. 처음 성도 초성 처음 성도한데 그 구회 법문이 그 속에 다 드러나는 거죠. 보리수 밑에서 말하자면 칠처를 열고 성도한 그 도리에서 저기 화엄경 끝까지 법문을 다 이야기한 거죠. 화엄경 끝까지 법문뿐만 아니라 크게 따지면 저 열반경 법문까지도 처음 성도한 데서부터 시작한 거고 처음 성도의 자리에서 펼친 것이다. 자 이거 좀 깊이 의미해 보면요 정말 이게 의미심장하고 또 아주 멋지고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괭곽지 유종하사 크고 넓은 넓고 유연한 종지를 다 설한다. 그래서 한량없는 대중들에게 베푼다. 난사지 회해 난사 불가사의한 대중의 모임 바다와 같이 넓은 대중 모임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이 문수경전연구회가 이 문수선언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모이셔서 이런 법회를 하는 것 그대로 회회예요. 바다와 같이 드넓은 회상이라 바다와 같은 그런 드넓은 회상이에요. 여러 스님들에게 그 한 스님에게 100명만 신도 일반 신도 100명만 딸려있다 손치더라도 얼마입니까?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스님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1000명 이상 되는 스님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뭐 그야말로 그 난사의 해 불가사의 한 헤아릴 수 없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드넓은 대중의 대중들에게 입힌다 대중들에게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엄낙락에 그건 경을 설한 때와 가르침을 받는 대중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대중 그 제목을 이제 상세하게 달아놨죠. 그 다음에 이제 원엄낙락에 해 십차리 돈주 그랬어요. 원만한 음성이 멀리 퍼져 온 십불찰진에 한꺼번에 두루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품은 39품 중에 두 품뿐이에요. 그런데 전부 부처님을 의지해서 보살들이 부처님을 설하는 거예요. 다른 경전은 부처님이 설하는 것이고 이 화엄경은 부처님을 설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표현하는 거라. 지금까지 우리가 3권까지 그 보아왔습니다만은 참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와 그 능력과 방편과 과거 수행과 과거 수행의 내용, 과거 수행의 어떤 그 시간 이런 것을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부처님의 그 교화의 그 어떤 행적들을 설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부처님을 설하는 거예요. 화엄경은. 그래서 아주 오히려 부처님 말씀보다도 더 멋집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살의 음성이지만 원음낙낙이라 원만한 음성이 멀리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불찰진에 한꺼번에 다 그렇게 이제 두루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경을 설하는 근본이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법하는 위를 따로 보이는데 주반 중중에 그 시방이 제창이라 그렇습니다. 주인이 되면은 상대는 벗이 되고 상대가 주인이 되면 또 그 사람이 반이 되고 주와 반, 주인과 벗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반절에 가면 도반이 주인이고 찾아간 사람은 벗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절에 오면은 내가 주인이고 그 도반은 어제는 주인이었지만 내게 올 때는 그 사람이 벗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법회를 할 때도 늘 뭐 수준이 누가 높고 누가 낮겠습니까? 하지만은 설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듣는 사람은 무조건 반이 되고 반이 설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또 그게 이제 반이 되고 그 사람은 주인이 되고 그게 중중중중중중하고 무진무진무진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경법문을 환경을 공부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것만 하더라도 중중중중중중하게 거듭거듭 무진무진이요. 그래서 주방이 중중하며 그 시방이 제창이라 모든 시방에서 다 같이 노래하도다 어느 누구 하나 안 빠진다고요. 한 보살이나 예를 들어서 뭐 한 무슨 주산시나 한 주림시나 나오면은 신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원망을 뜻하는 것이고 시방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꼭 뭐 방향을 나누면은 우리는 흔히 사방 이러죠. 또 크게 또 이제 잘게 쪼개면 팔방 그러죠. 근데 불교는 굳이 또 시방을 나누네. 그게 방향도 열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은 현재 있는 이대로 알고 보면 완전 무결한 곳이다. 완전 무결하다. 우리의 삶은 완전 무결하다. 또 완전 무결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대로 완전 무결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환경은. 그래서 뭐 따로 뭐 애써서 무슨 수행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인과 벗이 중중하여 시방에서 다 같이 노래한다. 서로서로 다 같이 부처님의 경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5문 말씀이 근본과 지말을 다 갖추다 그랬어요. 은, 해, 지, 본말 이 해자를 잘 쓰는데 정말 이게 그 확인이 드러나지 않는 글자라. 그런데 잘 써. 해, 십차리, 돈주라든지 여기도 또 은해, 본말을 해서 여기 이제 뭐 사전 찾아보면 끓일 해 이래놨어요. 포함할 해자, 갖출 해자 그런 뜻입니다. 모두 이제 갖추고 있다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 원문 같이 또 읽겠습니다. 수 공공 절적이나 이 이천지 성상이 찬연으로 잠잠 망언이나 이 교회지 파란이 호한이로다. 양내 천문 장주는 여 중전이 홍원이요 만덕 교기는 석 군경이 권속이로다. 그렇습니다. 두 달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2와 4를 상대하여 본만을 논한 것이 첫 달락이고 수공공절증이나 비록 비고 비어 자취가 끊어졌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 텅 빈 자리인데 그러나 진리의 하늘에는 별들이 찬란하고 이천지 성상이 찬연이여 우리 의천 내각국사가 있죠. 의천 그래서 나도 이제 의미가 좋아서 여천, 여도 이제 사실은 같은 그 은하 같은 뜻이거든. 진리라고 하는 여니까 불교에서 여여하다는 여자니까 그런 호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진리의 하늘에는 별들이 찬란하고 정말 한마디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이면서 또 그 이치를 낱낱이 들어서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그 멋진 이치와 그 이치를 표현한 멋진 말들이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 잠잠망언이나 이 교회지 파란이 호한이라 그랬어요. 고요하고 고요하여 말이 없으나 가르침의 바다에는 물결이 크고 늘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지만은
가르침의 바다는 환하죠. 가르침의 바다의 그 물결은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 특히 황경을 대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법화경이나 금강경 같은 건 다 대승경전으로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 호환하다, 정말 넓고 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화엄경은 그냥 화엄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그 맛을 그저 읊조리고 읽고 그저 음미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제대로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길이죠, 사실은. 뭐 설명해봤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이야기 못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 그 어떤 안내 역할이나 될까 하는 그런 그 기대는 합니다만은 정말 호환한 경쟁이다. 또 심심한 경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모든 교를 상대하여 본말을 논한다. 그랬어요. 보면은 양내 천문잠주는 천문잠 천문으로 스며 흘러드는 것은 온갖 경전의 큰 근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경전의 근원이 되는 게 환경이에요. 환경은 없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또, 만득이 함께 돌아오면 여러 경전을 거두어 권속을 삼도다. 전부 다른 경전은 환경의 권속이야. 꼭 그 환경의 그 권속이라고 이제 그 표시된 경도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렇게 이제 딱 그 여운 화엄부다. 화엄부의 경이다. 이제 뒷사람들이 그 내용을 봐서, 화엄부에 속하는 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명명해 놓은 경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내용은 그 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들이 전부 화엄경의 권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섭군경이 권속이다. 여러 경전을 포섭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내 권속으로, 환경의 권속으로 삼았다. 그 옛날에 어떤, 노스님이 회인사에 계셨는데, 그 스님은 사실 경 그렇게, 본래 많이 본 분이 아니야. 선방에 늘 계셨고, 참 자비로웠던 분인데, 그런 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이제 그 노스님인데 붙잡히면 보통 두 시간이니까, 저기 멀리 오면 이제 피하고 그래.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이야기 듣고 그러다가 그랬던 스님인데, 스님 그 말씀이 부처님 경전, 어느 경전에 있습니까? 하면 무조건 환경이야. 환경에 있는 말이죠. 환경 보신 분도 아니야. 그렇듯이, 환경은 그만치 불교 경전에서는 그렇게 추앙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래서 뭐,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그 가르침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여기까지, 환국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살피고 경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대방광굴 화엄경 권제 4, 세종용품 제1지 4. 이게 이제 5품까지 있죠. 5근까지. 제 5행의 주하신종의 득법, 주하신종들의 법을 얻은 내용,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불의 속성, 주하신 했으니까 무슨 뭐, 사실 모든 것은 다 신격화 해도 좋습니다. 꽃은 꽃대로 꽃이며, 무슨 뭐, 뭐는 뭐, 뭐대로 다, 무슨 차는 차대로 자신, 다신전이라고 한 책도 있듯이, 뭐, 심지어 야구 한 데도 야신, 그러지 않습니까? 도박 한 데도 도신, 이렇게 하고, 사실 그런 그 정신은 좋아요. 특히 환경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것은 신성시하고 신격화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뭐 거기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존재가 거기에 스며 있어서 그 함부로 하면은 무슨 동티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꽃 한 송이라도
신성시해요. 심지어 꽃 한 송이가 그대로 보살이다. 꽃 한 송이가 그대로 부처님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불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불 없으면 못 살죠, 우리는 이제. 글도 못 보는 거예요. 책도 못 보고 밥도 못 해 먹고. 이 불의 그 속성과 불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 이제 그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서로 잘 맞아떨어지고 재미가 있습니다. 부처 보광염장 주하시는 보광염장 크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갈무리하고 있다. 장자가 있으니까 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불이 밖으로 안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일체 세간의 어둠을 일체 세간의 어둠을 실제 다 제거한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보직 광당 주하신 예, 그 빛광자가 여기 앞에 있었죠. 여기 또 있고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예, 물론 뜨거운 것도 있지만 뜨거운 성질도 있지만은 빛이 예, 불을 하면 빛입니다. 일단은 그 첫째 성, 그 특징이 빛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이 열기고 그런 게 있으니까 빛광자를 많이 썼습니다. 등 능시 일체 중생의 제혹으로 일체 중생들의 여러 가지 미혹으로서 열내고 뜨거운 번뇌의 고통에 표류하는 고통에 표류하는 것을 시키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죠. 뜨거운 번뇌의 열기에 표류하는데 그 열기를 식혀줘야 돼. 그런 해탈문 없고 그 다음에 대광변조 주하시는 무동복력 대비장이라는 해탈문을 얻었다. 무동복력. 복력이 사실은 이게 좀 있다 말면은 참 그렇죠.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무르복. 그래서 무르복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복을 지어도 이게 무르복이 되도록 지어야 돼요. 그 무동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변화가 없는 그런 그 복의 힘. 그것은 이제 대비로부터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해탈문 없고 그 다음에 중묘궁전 주하시는 득광 열의 신통력으로 열의 신통력으로서 무변제를 가없는 경계까지 시연하는 것을 관찰하는 해탈문 얻고 무진관계 주하시는 광명이 조여해서 무변허공계 무변허공계를 광명으로 조여하는 환히 비치는 해탈문 얻고 종종염한 주하시는 종종복으로 가지가지 복으로서 장음한 적정광의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시방궁전 주하신, 시방궁전은 여수미산 주하신, 시방궁전이 마치 수미산과 같은 주하신은 능히 일체 세간의 재치, 치연고, 일체 세간 재치, 모든 갈래들, 재치가 여러 번 나오죠. 이 세상, 여러 형태로 살아간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이것을 이제 재치 그래요. 우리가 뭐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그런 교리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다종다양한 삶의 그런 그 모습들 거기에서 치열한 고통, 활활 불이 타오르듯이 그런 그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을 능히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유광자재 주하시는 자재 개호 일체 세간 일체 세간을 자유자재하게 열어서 깨닫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광조시방 주하시는 일체 우치집착견 정말 집착 어떤 소견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체 우치 집착경이라고 그랬어요. 일체 우치로서 어리석음으로서 어떤 견해에 집착한 것을 깨뜨려줘. 영파, 영원히 깨뜨려주는 해탈문을 얻고 내엄 전광 주하시는 일체 원력으로 대진환 크게 부르짖는 것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죠. 원력이 큰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됩니다. 또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말 소리 한마디도 안 해도 큰 소리가 됩니다. 조용히 있어도 원력이 강한 사람은 큰 소리가 돼요. 뭐 음성 크다고 큰 소리가 아니에요. 괜히 약한 사람이 음성이 크죠. 일체 원력으로 대진화하는 그것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개송 찬탄이라 그때 보광염장 주하신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일체 주하신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설해 말하되 여관 열의 정진력 하라. 그대는 열의 정진의 힘을 보라. 정진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열의 정진력을 한번 잘 관찰해 보라. 광대급 부사이에 뭐 우리는 무슨 뭐 10년 공부했다, 20년 공부했다, 30년 공부했다 그거 명함 못 낸다 이거예요. 광대급 불가사의 한 세월이야. 위리 중생 현세가 아니라 그 외 그 많은 세월들을 참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중생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말이야. 현세가 아니야. 사실 이 우리 스님들은 또 그리고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가 된 이상은 중생들에게 이익이 돼야 됩니다. 보탬이 돼야 돼요. 뭐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아무 보탬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가까운 사이에 잘 쓰죠. 정말 세상에 어떤 면에서든지 보탬이 돼야 돼. 어떤 면에서든지 위리 중생 현세가 아니야. 중생 이익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요. 소유 암장 개경미리로다. 있는 바 어둠의 장애. 그 중에서도 불교는 뭐 다른 종교, 다른 단체, 한간 무슨 뭐 복지단체 세상에 많죠. 그런데 불교는 진리의 가르침, 바른 이치를 통해서 어리석고 어두운 그런 장애들을 소멸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1차적인 우리의 임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유 암장을 개 영멸이로다 다 소멸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 우치로 기재견해서 그랬어요. 중생이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 가지 소견을 일으켜. 어리석은 한 생각은 평생을 좌우해요. 그 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소견 비우면서 다른 사람의 또 다른 가르침의 어떤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신을 거르고 또 바로잡고 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중생우치로 기재견이라. 그래서 번뇌 여류 급화연이야. 번뇌가 마치 어떤 좁은 소견에 얽매여 버리면 번뇌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도사가 방편으로 실멸제하시니 도사께서 방편으로 다 어떻게 하면 중생들의 그 어리석음을 소멸해 줄까? 저 치우친 소견을 소멸해 줄까? 어리석음을 소멸해 줄까? 그 생각 하나예요. 그래서 실멸제 하시니 보집광당 주하시니 이것을 여기에서 깨달았더라. 부처님의 그 면을 보고 불교에서 그 면을 보고 깨달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것이 어리석음 문제, 지혜, 그 반대로 지혜 문제. 그 다음에 중생들이 고통받으니까 자비 또는 연민심,
그 중에서도 자자보다는 빗자를 더 많이 쓰죠. 어엽비 여기고 연민이 여기는 거. 복덕 여공 무유진하야 복덕이 허공과 같아서 다함이 없어. 구기 변제 불가되기라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부처님의 복이 끝이 없는데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구하려고 해봐야 찾으려고 해봐야 찾을 길이 없어. 불가덕이라. 부처님의 덕은 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저 깊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복의 끝간데 없음도 또한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석가모니 부처님 복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그분 인생이고 이것이 이제 내 인생과 바로 연결 지어져 있고 우리들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대비 무동력이시니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큰 어엿비 여기는 마음 움직일 수 없는 힘 그렇죠. 중생을 어엿비 여기는 그 마음 움직일 수 없는 그 힘이 예. 광조 오이파야 광조 주하시니 깨달아 들어가서 마음에 기쁨을 냈더라. 그 내가 그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대만 자재 공덕회 정엄 스님은 정말 그 처음에 발심한 것이 그 병원에 위문을 갔다가 정말 그 입원을 하지 못하고 산모가 피를 흘리면서 나가는데도 돈이 없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그때 발심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속에 정말 자비심이 평소에 있었겠지. 정음 선생님이 참 그 어떤 그 연민이 여기는 그 환자를 보고 연민이 여기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무동력이야. 도대체 움직이지 않아. 변함이 없어. 그 자비심이. 그래서 갈수록 그 어떤 그 봉사 활동이라든지 의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욱더 날로 번창하고 구고 군환의 사업이 참 아주 뛰어납니다. 그 이제 대비 무동력이 크게 자비하게 여긴 그 마음에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그런 그 힘. 우리는 뭐 좀 좋은 마음 냈다가도 크게 오래 안 가죠. 이제 그것이 이제 자꾸 자비심이 많아지면 오래 가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관열에 지 소행 컨대 내가 아관 내가 열의 소행 행하신 바를 관찰해 보건대 경어 급해 무변제라 급해를 급해 무변제 급의 바다 이제 급은 이제 시간적인 것이지만은 역시 이제 워낙 오랜 세월이다 보니까 바다 해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끝없는 급의 바다를 지낸다. 부처님은 그런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여시 시연 신통영이라 이와 같이 신통영을 시연합니다. 중묘궁신이 중묘궁 주하시니 소요지로다 요지한 받으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억겁 수성 불가사여 억겁 동안 닦고 이룬 것이 불가사이하며 구기 변제 망능지라 그 변제를 그 끝을 구하려고 해도 능히 알지를 못하겠더라.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복을 많이 닦았고 얼마나 지혜를 많이 닦았는지 그 끝을 알 길이 없더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한다? 그 많은 수행을 가지고 연법실상 영황이야. 연법 설법이야. 결국은 뭘 설법하느냐 존재의 실상을 설법한다.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이치 참다운 이치입니다. 모든 존재와 사건 일체 사건과 사물의 참다운 이치를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럼 중생들이 기뻐하는 거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간단하게 하면 그겁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오랜 세월 억겁수성 불가사의 한 그런 그 오랜 세월 수행한 것 결국은 설법이고 설법의 내용은 결국은
존재의 실상을 설법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들을 기쁘게 해준다. 이게 불교 전부입니다. 무진광신이 소관긴류가 무진광 주화신이 본받더라. 그 다음에 시방 소유 광대중이 시방에 있는 광대한 대중들이 일체 현전 천왕 불현을 모두가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불교하고 부처님 부처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적정 광명으로 조 세간 하시니 적정한 광명으로 고요한 광명으로서 세간을 비치시니 이것은 묘염 주하시니 소능여로다. 능이 깨달음 받다. 모니 출현 제세가 나사 모니 석가 모니 할 때 모니죠. 이거는 현자 성자 이런 뜻입니다. 성자가 모든 세간에 출현하시사 좌의 일체 공전 중하여 일체 공전 가운데 앉아 계시사 보무변 광대법 무변한 광대한 무변하고 광대한 법을 널리 빛내리신다. 이게 이제 성자의 할 일이죠. 성자의 할 일은 설법입니다. 보광대 무변법이야. 광대하고 그 끝없는 법을 빛내시는 이것은 시방 주하신이 늘 경계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불지혜 최심심이라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깊음이라. 업업자재 현세가 나사 법에 자제하게 세간에 나타나시사 신릉 천명 진실리 하시니 이렇게 해놨네요. 다 능이 예, 능실 천명 진실리야. 능이 모두 다 진실한 이치를 천명하는 거예요. 설법해서 결국은 진실한 이치를 설법해주면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무리 어떤 고통에 사로잡혔든지 아무리 어렵게 살든지 그것 관계없이 진실한 이치만 깨우치면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이 왜 가난한지 알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 줄 알고 전부 이치에 달렸으니까 일체가 이치의 문제지 이치의 문제 아닌 게 없거든요. 그 이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은 부자가 되는지 예. 뭘 하면은 머리가 영리해질는지 이것도 다 이치의 문제라. 그러니까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또는 성자들은 끊임없이 진실한 이치를 깨우쳐 주는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또 제일 큰 복이라. 그 제일 큰 복인가 봐. 그러니까 저절로 유루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복도 따라오는 거라.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앞에 무슨 과일이다, 떡이다, 쌀이다, 밥이다, 뭐다, 산뜸처럼 그냥, 돈까지도 그냥, 산처럼 올리잖아요. 그분이 무슨 뭐 물질 복 지어서 그런 게 아니야. 진리의 복, 바른 이치의 복만 지어도 물질도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그게 둘이 아니니까, 결국. 유강 오차신 흔경이로다. 유강 주하시니, 이것을 깨달아서 마음의 흔경 아주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기더라. 참 부처님을 그리고 불교를 그 불교의 그 깊은 의미를 한껏 찬탄한 그런 내용들이죠. 재견 우치 위 암계하여 모든 소견 중생들이 왜 어리석은가 소견 잘못돼서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정견을 자주 이야기하죠. 바른견에 여러 가지 소견에 우치한 것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캄캄한 것과 같고 뭘로 꽉 덮어놓은 것과 같아. 아주 두꺼운 무슨 뭘로 흙으로 덮어놓은 것과 같아. 암개와 같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모습이나 뭘로 꽉 덮어놓은 것 같다. 중생 미혹 삼유전 이연을 중생들이 미혹해서 항상 유전하거늘 불위개천 묘법문 하시니 부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묘법문 미묘한 법문을 개천하시니 열어보이시니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부처님은 이렇게 진리의 가르침 묘법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조방 주하시니 능히 깨달아 들어갔더라.
원문 가운데 부사이라, 원력의 문은, 원력의 문은 광대에서 불가사의함이라. 부처님의 원력, 원력이 사실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원력이. 요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오직 원력에 달렸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꿈이요, 희망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죠. 원문이 광대하고 불가사의하며. 역도가 수치 이 청정하시니, 역도, 역바람일이죠. 화엄경에서는 육바람일에서, 그 다음에 방편, 원, 역, 지, 이렇게 네 가지가 더 보태서 십바람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원바람일, 원문 하는 것은 원바람일이 해당되고, 역도 하는 것은 역바람일에 해당되는 거죠. 역바람일은 이제 선행을 실천하는 힘과 참되고 거짓되는 것을 판별하는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어떤 바람일도 수치해서 다 닦고 다스려서 이미 청정해져서 여석 원심계 출연하시니 옛날에 원의 마음, 그 앞에 이제 옛날에 원했던 그 마음 과 같이 다 출현해. 그 역을 통해, 역바람을 통해서 그 원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진음신의 깨달음 받으라. 진음신. 방광불 흠경용 부살력천계나 화장수에 비로단 나진 법신 신제설법보다나 성문이 그래 구생명대생